네,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디지몬 소울 체이서. 네, 가도록 하죠. 오늘은 뭘 할 거냐? 알파몬을 초월시킬 건데, 그 전에 뭐 점검 같은 거 좀 해야죠. 공지사항을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코로몬 여기도 있네. 녹수에도. 녹수를 이사 왔습니다. 미묘에서 녹수를 이사 왔어요. 미묘에서는 여기도 있네. 여기 또 똑같네. 공지사항 가시면은, 공지사항 안 켜지죠. 클라스 똑같죠, 지금? 이거 뒤소체 문제였네요. 공지사항을 블라인드 해놓는 아주 참신한 방법으로 유저를 농락하고 있는데 양 합의가 안 맞을 텐데 이거 다 수정할 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아, 2일 뒤에 이노티아 끝나면은 녹소를 완전 이사 올 거기 때문에 아 보시면은 추석 두번 추석 맞이 핫타임 이벤트와 지소제 접속하면은 접속하고 소환권 받기 둘 다 끝났거든요. 네, 무려 4일 전에 끝났는데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까지 하는 이벤트인데 다들 아시죠? 네, 스페셜 소환권 립즈루비 200을 주면은 좋은 소환권이 주는 건데 아마 저는 오늘로 이젠 이 저 소환권 하는 건 다 돌려봤고요.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좀 안 바뀌었어요 이벤트가. 난 사실 7일쯤에 새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몇 개 추가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뜨는 것도 이제 없죠. 이벤트가 많이 비어있는 상황인데 디지몬 링크즈 딱 나오고 디소체가 약간 힘이 빠졌네요. 이걸 골라만 한데 왜 이렇게 다 돼있냐? 제가 배신하고 디딩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둘 다 병행하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미묘 가서 이거 피로로 다 쓰면은 이거 뜬 다음에 녹스 키고 녹슨 또 바이러스 검사 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녹스 켜서 다시 녹스 피로 다 쓰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나 주간 업적 깨자. 먼저 한번 통계를 나눠야죠. 이거를 몇 번 돌렸느냐. 아 첫날에 두 번 돌리고 두 번째 주에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째 주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번을 돌리고 그 이상은 돌리지 않았어요. 돌 루비가 없었기 때문에 여덟 번을 돌렸을 때 스타팅이 몇 마리 나왔는지 자, 보도록 하죠. 8번 돌린 거 맞았나? 8번 돌린 거 맞았겠지. 8번이 아니라 9번, 8번에 10번 돌렸나? 8번 돌렸을 거야, 8번. 8번 돌리고, 자, 보다시피, 네. 스타팅이 몇 개가 나왔느냐. 여기부터 이거는 그 50자를 돌린 거고요. 호크몬, 니드몬, 텐토몬, 루나몬, 아구몬이 나왔습니다. 50% 이상의 확률로 스타팅이 나온 거죠. 10번 돌렸나? 이게 방송을 안 했을 때 2번을 더 돌려서 아구몬이 나온 상태입니다. 좋은 거 나왔죠?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 오늘은 일단은 탑 시키고 아 오랜만에 조치로 들어왔더니 약간 적응이 안 되네요. 계속 딜링을 하다가 왔더니 우리 디소체 같은 경우에 제가 알파몬을 초월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 그랬는데 예, 은근히 좀 빨리 왔죠. 나 한 2주 정도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온 이유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보시면은 저기 아구몬이랑 텐토몬을 제시킬 재료가 아직 없어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화시키려면 결투장에서 여기 있는 에렉몬이랑 울퉁몬이 필요한데 얘네를 먹으려고 막 돌렸는데 노린자를 막 주더라고요. 한 8개인가 9개 먹었어요. 아 이게 내가 말하면은 구라 같을 수 있는데 진짜 8개인가 9개가 나왔어요. 이게 노린자가 진짜 8개인가 9개가 나왔어요. 특히 어제 두 개가 나왔는데 디지몬이 두 마리가 안 나왔거든요. 네. 디지몬이 두 마리가 안 나왔는데 노린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랬고요. 금방 모였습니다. 이벤트로도 받았고 이벤트로 다 받은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해서 성숙기 두 개와 성장기 두 개 그리고 유년기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나선의 탑을 돌아서 뭘 생각이에요. 나선의 탑 가시면은 지금 480, 그러니까 600 유년기 두 개 600개가 있으면은 성장기를 올리고 다시 성숙기를 올리고 완전 진화시킬 수 있는데 자 114 남았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죠. 멤버에 왜 약간 PMO를 넣어놨느냐. 이거는 누가 다 빨리 하려고 교체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까지 일단 쭉쭉 가요. 쭉 가다가 에템은 한 마리 나오는데 거기서 막히거든요. 왜냐. 얘가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안 죽거든요. 거기서 이 방어력 관통력을 가진 PMO를 죽여줘야 됩니다. 다음에 알파몬 초월시키면은 알파몬의 광역기에 고정 피해가 박히기 때문에 PMO를 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헤라클레스 카프테리몬도 고정 피해가 있는데 걘 딜 쪽이 아니니까 다 보류. 저번에 스타코어 이벤트 스타코어를 많이 해서 1000개가 분량 모아놨고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
받은 것도 간 것도 있어서 스타코에 약간 여유가 있고요. 바로 진화시키고 초월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월시킬 경우에는 호감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게 많이 여유가 있죠. 그리고 호감도 필요한 스테이크도 스테끼도 많이 모아놨어요. 오랜만에 소치하니까 편하구만. 디딩은 너무 컨텐츠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컨텐츠가 지금 생기긴 할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 정도 퀄리티 있는 게임인데 컨텐츠를 아직 안 넣어놓은 게. 심지어 궁극체를 그렇게 퍼주고, 궁극체를 막 몇 마리 먹었지? 궁극체를 뭐 8마리인가 6마리인가 먹었거든요. 그 게임에서 시작하고 한 2일인가? 하루 이틀 3일 한 걸로 기억하는데 궁극체를 한 8마리 그렇게 퍼줬는데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수준이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랑 비교를 하면은 잠깐 나갈게요. 아직 디링 쪽에 손 안 대신 분도 계실 테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없다거나 해서. 되게 잘 만든 게임인데 뭐 들어가면은 여기? 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는데 물론 난이도는 궁체로 돌만하니까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보통 첫 번째대로 전체 정도 이 정도밖에 없고. 아주 요일던전. 네, 요일던전 있고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스페셜던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예. 아레나도 안 돼있더라고요. 아레나 콜로세움이 있는데 안 열렸어요 아직. 예.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좀 들어와야지. 내가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아직 20... 어떻게든 내가 오늘 한 편 디즈모링크즈 한 편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20분 할 만큼의 분량이 안 나와서 못 올렸습니다. 못했고요. 방송에서 유튜브로 올릴 때 항상 방송으로 전부 한 거고요. 이거 왜 다 꺼져 있냐? 방송을 안 올리면은 유튜브에 안 올라가면 생방송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안 보신 분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혹시 생방송으로 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방송으로 안 유튜브에 안 올라오면 생방송도 안 한 거예요. 네, 노가다 하는 거 안 올리려 그래서.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회수도 잘 나오고 노가다 요소가 워낙 깊고 노가다 요소 같은 경우 자동 전투 돌리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나마 어떻게든 없는 컨텐츠 지어 짜내서 볼거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20분 꽉꽉 채워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특히 강림이 좀 나와줘야지 내가 한 표 뽑아낼 텐데 강림이 없으니까. 좋아. 자, 저번에 영상에서는 우리 매기 드라몬이 만들어지고 약간 테스트 한 다음에 다음 영상 두 번째 한 텀이 있었죠. 한 영상 하나도 있었는데 어쨌든 소개랑 같이 가볍게 올라간 영상. 텐토몬도 만들었고 지금 아그몬이랑 텐토몬 초월시키고 알파몬 초월시키고 그럼 세 마리가 되거든요. 궁극체 초월체가. 뭐 두 마리 많이 남았는데 알파몬, 제일 강한 알파몬, 노린자가 들어간 알파몬이 완성되면 두 개는 뭐 비교적 쉬우니까 빠르게 초월될 것 같고요. 특공 진영이 좋긴 하네. 얘가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웨이브가. 우리 오메가몬을 만들어달라는 댓글이 몇 명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오메가몬을 좀 안 좋아해요. 오메가몬 뭔가 좀 나는 합체하고 이러는 거 좀 싫어요. 예, 진화하는 건 좋은데 합체 진화 좀 안 좋아합니다. 사실 황제 드라몬은 좀 안 좋아해요 이 친구 이거. 그리고 워그레몬이 더 워그레몬 좋으니까 방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막 워그레몬이 오메가몬이 없는 파티 있어도 워그레몬이 없는 파티 거의 없고 상위에서 워그레몬 빠진 파티는 워낙 강한 디지몬이 많으니까 약한 워그레몬을 뺀 거죠. 워그레몬은 능력 하나만 보고 넣는 거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간다거나 밸런스를 최대한 방어 쪽에 맞춘다거나 만약에 공방 밸런스형으로 맞출 때 공격 쪽에만 특화되어 있는 워그레몬을 약간 빼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요. 깔끔해 좋아. 깔끔해. 어, 예? 뭐 안 맞은 걸로 치고 빨리 얘네가 나사렛 한번 돌아줘야지 우리 알파몬이 나오고. 네, 생각을 잘못했네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잡아놓고 올거 왔어야 되는데 한 10층까지 잡아놓고 왔어야 되는데 네 계산을 잘못했네요. 류량기를 만들어서 초반에 나중에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적이 니드몬이죠. 잘 가다가 니드몬이 스턴 걸어서 또 애매하게 막 맞고 그러면 또 비벼지거든요. 완전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 궁극체 다섯 마리를 모으고 나름대로 이게 간여가 전체적으로 되는 디지몬들을 모았는데도 약간 좀 힘듭니다. 나선의 탑은 힘들어요. 게임하면서 나선의 탑이랑 한 35레벨쯤 되는 35레벨쯤 근접해지는 레이드 보스는 내 레벨로 힘듭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게 저는 디지몬 디소체 둘 다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쪽만 즐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 분들이 좀 서로 욕하면 싸우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거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둘 다 약간 같은 디지몬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약간 둘 다 성향이 많이 다르죠. 디소체 같은 경우는 요즘 게임 형식에 맞춰서 이게 나올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부류의 이게 방식이잖아요. 다섯 마리를 모아서 조합을 맞춰서 진영을 짜고 좀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싸우는 계열이고 디소체는 디소체는 이렇게 팀 디지몬들을 여러 마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막 뿜어서 조합 맞추고 서로 막 시너지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디지몬 링크즈는 세 마리까지 나오는데 그냥 이거 세 마리까지 나오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멀티 돌리면 한 마리만 나가잖아요. 전체에 관여하는 능력도 리더 스킬이라고 있는데 별개의 문제고 약간 달라요. 디소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한 디지몬을 최종 단계까지 올리는 거. 디링 같은 경우에는 최종 단계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뭐 궁극체끼리 융합시켜서 알로 만들어서 플러스 원 이렇게 붙이고 합체시키고 약간 옛날 요즘은 요즘까지 디지몬 월드 시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옛날 월드가 그런 느낌이죠.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알로 돌아가고 점점 능력이 보정을 받는. 근데 그 경우에는 내가 알로 돌릴 수 있는 거를 조정을 가능하죠.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어느 것도 재밌다거나 그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단계죠. 컨텐츠가 아직 다 공개가 안 됐으니까. 왜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디지몬 링크즈 일본판을 한 사람들은 월요일쯤에 강림 같은 게 나오면서 컨텐츠가 아직 풀릴 거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풀렸거든요. 저도 예, 안 풀린 거면은 난 추석 끝나고 장기 휴일 끝나고 이제 슬슬 풀리겠다 싶었는데 휴일 기간에 나온 거 치고는 지금 별로 없어요. 휴일 기간 나온 게 맞았나? 이렇게 얘를 잘 죽여줍니다. 평타로 치면은 데미지 80 바뀌고 두 번 때려야 돼요. 이 스킬을 두 번 때려요. 스킬을 많이 맞았습니다. 강압기나 뭐 단일 기술 맞으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괜찮은 데까지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편해요. 피에몬 역시 피에몬입니다. 피에몬 많이 쓰세요. 꿀이니까 이거 깨면 되네. 이거 깨면은 알파몬이네. 이제 초월을 묘티스몬 이래로 처음인데 궁극체 초월은 처음이죠. 이제 모드 체인지 하면은 디소체 컨텐츠 전부 끝나네. 새로운 디소체는 워낙 옛날 게임이라서 새로운 컨텐츠는 없을 것 같고 계속 하게 되면은 그걸 할 생각이에요. 배기권 안에 들어가는 거 스피장 베이컨 안에 들어가는 거. 네, 이거. 아니면은, 아예 접던가? 디링이 있으니까 일단, 디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디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간을 좀 보고 있어요. 디지몬 이게 추억을 떠올리면서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기더라면 저렇게 약합니다. 방어력 250 올라가도 1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20이죠? 770이니까 기본이. 아 물론 거기다 뭐 호감도 올라가고 뭐 능력치 보장 받고 뭐 그러면은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플러그인 넣고 그러면은 한 가지 수확이 있다면 저번에 플러그인 별 4개짜리를 보면서 기소체에서 좀 더 성장 여지가 있다는 거. 내가 3단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실 5단계까지 있다는 거. 극혐 노가다 게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약간의 길도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알파몬 보자. 그만 떠들고. 자 이렇게 해서 유년기죠. 상점 가서 유년기 코어 두 개를 구매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구매를 합니다. 좋아. 나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 다 모았는지 모르겠어. 디소치 하기 전까지는 알파몬 같은 디지몬은 존재하는지도 몰랐거든요. 하면서 뭔가 디지몬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거 대체 이 조화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보면은 네, 이 꾸준히 돌았는데도 지금 완전체 하나에 성숙기 두 개거든요. 성숙기 세 개 있어야지 완전체 되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모드 체인지 어떻게 저거 했는지 몰라 사람들이. 너무 노가다가 극혐이야. 인간적으로 성장기 세 개 융합시켜줍니다. 보니까 쌓여있어요. 야 진짜. 이게 뭐지? 녹스 디소체 스태미너 회복? 스태미너를 회복시켜준다고? 별로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거 언제 켰더라? 아까까지 아주 예술적인 게임을 했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안 했는데 정신이 좀 빠져있었네요. 시간 계산 안 했는데 뭐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나? 완전체 뭐였고요? 알파몬을 여기 있죠? 얘를 진화시키면 알파몬이 돼요. 다른 게임은 뭐 돌고래몬, 돌그레몬 이렇게 다 있는데 얘는 그레이드몬으로 이렇게 진화가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데 빨간색이 1000개 필요하네요. 1000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0개요. 에, 1000개가 필요해요. 지금 교환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누르고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쵸? 기다립니다. 솔직히 기다려요. 누르고 있다가 어느 하늘 넘어가면, 자리가 넘어가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개씩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이제 반했네요. 반 넘어갔네요.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교환을 해줍니다. 도중에 튕기면 전부 다시 해야 돼요. 교환해주면 다시 670기가 됐죠. 우리 헤라클레스 필요한데 연두색이 들어가니까 연두색,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있으면 워그레이먼도 빨간색이니까 핑크색 버려줍니다. 자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면 돼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기다려주면 돼요. 천천히 기다리면은 예, 두 개씩 바뀌기 때문에 마우스 누르고 있는 손가락이 좀 아픈데 이런 건 이 정도는 참아야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고통을 참아야지 진화 가능하기 때문에 인내를 하고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요. 127개 남았죠. 127개.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요.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아까 원래 디지몬 자체가 좀 노가다 필요한 게임이죠. 이 부류 게임이 교환해주면 레드가 1000개가 넘어가고 재료가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진화 완전체는 가능하면 이런 거 넣어주는 게 좋아요. 나 이 아무 데이터 쓸 일 없으니까 데이터 넣어주죠. 아니 바이러스를 넣어야 되나? 바이러스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개 넣어주면은 20만원과 함께 알파몬이 나오죠. 두 번째 알파몬. 아, 알파몬 같이 좋은 디지몬이 나왔는데 두 마리를 혹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돼요. 동일한 디지몬 되지 않습니다. 알파몬 초월 시켜주죠. 초월 들어가서 얘를 재료로 넣어주면 돼요. 뭔가 좀 왕성하게 띄워져 있는데 여기 딱 붙어있었으면 얼마나 깔끔했을지 모르겠는데 돈이 10, 100, 1000, 10만, 10만, 20만원 1000, 10만, 10만 맞네요. 네, 들어가죠. 알파몬 집어넣습니다. 안보여. 초료 들어가죠. 52레벨 되고 초월이 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느냐, 레벨이 상한이 2 올라가고요. 그리고 보유 스킬이 2포인트 찍을 수 있습니다. 호감도 들어가시면은
5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데, 5단계를 전부 올리는 게 아니라 5단계 2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냥 20, 전체 능력치가 20 올라가는 거죠. 작은 거 매기겠습니다. 매겨주면은 전체 능력치 20씩 올라가고요. 맥스 레벨도 올릴 수 있습니다. 52까지 올릴 수 있어요. 조각을 이것만 넣으면 안 되네. 되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52레벨 전투력 공격력 3800. 왜 3800이? 잠깐만요. 너 왜 3800이지? 너 원래 3800이니? 잠깐만요. 아, 3800 맞구나. 아, 근데 너무 과대평가했네. 이제 아, 죄송하고요. 뭐, 보유스킬 올려야죠. 아,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유가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취소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 상태 이상 면역이, 상태 이상 면역 올린다고 해서 뭐 면역이 더 되진 않거든요. 기존이 17%, 그러니까 황제 드라몬보다 2%도 높죠. 여기서 하나를 놓치게 되면 19%까지 올라가고요. 성검 그레이드 알프 올리게 되면은 3%가 올라갑니다. 정말 창렬하죠. 디지솔 이게 전체인데 전체 관련가 되게 좋아요. 이 게임 자체가 전주가 5명이 나오고 데미지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죠. 220에 116이면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이건 고정 피해가 붙습니다. 고정 피해가 은근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두 개 찍으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고정 하나 찍고요. 대기도 올라가는데 이건 찍을 필요 없고 차라리 이게 찍는 게 나아요. 원래 보통 2%씩 해서 자신 능력도 2% 올라가서 4% 올라가는 게 보통 많은데 얘는 2%만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제 찍습니다. 어차피 설명드리자면은 초월은 총 5번 할 수 있고요. 2포인트씩 해서 10포인트가 됩니다. 총 다 올리려면 15포인트가 필요한데 하나만 전부 올린다고 치면은 세계장 두 개밖에 안 올리죠. 그레이드 알펜 빼는 게 낫고요. 이게 두 개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물론 초월을 시키면은 바뀌긴 하는데 초월 시켰을 때 이 스킬 포인트가 다 초기화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모든 디지몬이 패시브를 다섯 개 찍는 게 괜찮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력기 위주로 찍는 게 괜찮으니까 그렇게 찍어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물론 디지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개수가 필요한 기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추가 피해가 붙어 있으면 일단 기절 피해는 하나만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뭐 찍었으니까 써봐야죠. 우리 요일 던전도 깨야 되네. 나서 딱 가서 여기 제일 만만하지. 팀 구성들 이제 피해몬이 필요가 없는 관계로 얘를 제외시키겠습니다. 피해몬 대신 우리 헤라클레스 카프테리몬 집어넣어야죠. 헤라클레스 속도 플러그인이 없네. 원래 진짜 극단적으로 데미지 넣고 싶겠다 하면은 얘를 넣어도 돼요. 얘가 워낙에 전능력치 14% 감소 정말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얘 넣어주면 돼요. 전 이렇게 가고요. 우리 얘가 녹을 것 같아 체력이 없어서 그래도 알파몬이 다 잡아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알파몬 초월시켰는데 체력이 차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가차 없죠. 그리고 체력박 안 보여요. 머리도 안 들어가요. 알파몬은 이게 메기드라몬만 살면 돼. 메기드라몬만 살면 돼. 그래. 네, 가격기가 3개가 있는데 단일기로 제일 튼튼한 애를 때려주면서 초월하는 것 자체는 능력치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값은 높지 않아요. 일단 얘라는 디지몬이 어느정도 더 강해졌다는 거, 약간이라도 더 강해지면은 오래 버티니까. 녹화를 올리고 있는 건가? 녹화 안 하면은 안 돼. 백섭하게 기도해야 돼. 아, 좋아. 알파몬 이렇게 초월시켜. 아, 초월시켰으니까. 알파몬이 지금 때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알파몬이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 응원의 소통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역할이 있는 거고. 개체마다. 요일 던전 깨고, 왠지 오늘 접속 안 할 것 같으니까, 다 깨두자.
이거랑 레이드 돌면 됐는데 돌아두죠. 이거 데이터 타입은 바이러스 타입으로 때려야지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아 이거야 이 화끈함. 다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가열기로 전멸시키는 이런 화끈함. 다섯 마리 다 나와야지 가능한 거죠. 롤에서 펜타킬 하는 기분으로. 아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사실 다 떨어졌어요. 말을 깨서 떨어졌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을 깨서 없어졌기 때문에 헛소리 하게 되는 건데 원래 목적이 초월이었기 때문에 초월을 한 시점에서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됐습니다. 알아서 잡겠지 뭐. 이거 쓰면 와 잡겠지 뭐. 약간 좀 느린 것 같다. 예, 딜링이 진짜 빨랐어요. 걔가 두 배속 하면은 그냥 바로 때려서 오토 두 배속 하면 진짜 빠르거든요. 근데 녹수로 했을 때 오토 두 배속 하면 튕긴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 전혀 안 튕기거든요. 지금 패치가 된 건지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딜링 쪽에서 패치가 된 것 같아요. 녹수는 내가 구보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버전업을 안 했죠. 아마 아침에 좀 전에 하기로 한 극혐 노가다 게임은 이노트가 끝나고 할 것 같네요. 보류고 우리 메타시드라몬 처음에 굉장히 예뻐했던 디지몬인데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네. 에, 지금 대기 선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로제몬도 있고 뭐지? 아 봐봐 이렇게 잘 주니까 이건 여기서 나온 거긴 한데 너무 잘 줘. 윤영기 너무 잘 줘. 여기 금방 올리죠. 네, 이게 뭐 가다주고요. 또 할 거 없나? 할 게 없지? 아니야, 그래도 확실히 금방 나온 게임 하다 보니까 이 뒤소책 할 게 많네. 내가 배부른 소리를 했던 거 이렇게 많이 먹여주는데 그냥 그냥 게임 켜서 튀기만 하는데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배부른 소리를 그동안 했던 거고요. 정말 할 거 많아요. 진짜 해보면은 느껴지죠?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이거 맞으면은 이게 아니라 이거 맞네. 출혈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있는 알파몬은 상태상 면역이기 때문에 출혈이 안 들어갔는데 얘는 오래 살 겁니다. 혼자라도 오래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저게 진짜 아파요. 위로 갈수록 저기술이 없어지는데 지금 저기술이 제일 아파요. 네, 저건 상태상 면역이 없으면은 되게 데미지가 크게 들어와서 거의 한 방에 죽기 때문에 기술을 맞은 순간에 죽기 전에 이겼네? 그래, 이렇네요. 아, 그렇군요. 뷰티스몬이 오히려 초반 단계에서 힘이 들어갔어. 여기 자꾸 하나째 줄 거야? 하나째 자꾸 주는데, 좀 들어가 보자. 아, 플러그인. 하나째 몇 개 있어? 되게 많네. 이거는 강화 들어가서, 강화가 아니라, 합성을 들어가서 다섯 개를 전부 합쳐주면은 다음 단계로 나온다고 해. 2단계가 나오겠죠? 2단계 나왔죠. 이런 식으로 2단계 어딨어? 2단계 어딨어? 2단계를 합성해서 2단계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렇구요. 오늘의 디지몬 소울 체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디지몬 초월 시켰구요. 제가 이 디소체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다음 목표는 당연히 모드 체인지인데 얘가 아니라 얘를 체인지 할 겁니다. 어딨어? 부이머 어딨니? 부이머 어디 갔지? 여기 있죠. 부이머 아니라 황제 드라몬. 얘를 파이터 모드로 할 거예요. 황제 드라몬 팔라딘 모드보다 파이터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능력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성이 좋기 때문에 이걸 할 건데 조화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동안 올라갈 궁극체는 아구모이랑 텐토몬 노린자가 아니라 진짜 단계에서 재료 디지몬이 필요한 디지몬인데 노린자가 많이 남아서 V몬이 뜬다면은 약간 얘를 보류하고 내 생각에 이거 올린다고 해도 노가다 하다가 막 초월할 것 같아요. 뭐 V몬 뜨면은 워낙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감도 안 잡히거든요. 몇 날 며칠에서 막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나갈 예정이고요.
티소체 좋아하시는 분들도 티소체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티소체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이게 그래도 영상을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해도 영상을 올릴만한 거리가 없으면 안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디지몬 소울 체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뿅!